뜨거운 사람들 6위 탑. 우리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마초 흡연 파문으로 세상에 충격을 줬던 빅뱅의 탑. 당초 탑에게 대마초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 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자신이 아닌 탑이었다며 탑의 최후 결론을 뒤집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탑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한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왜 한 씨는 탑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받은 걸까요? 마약 양하고 마약의 가격을 곱해서 결정되는 게 추징금이니까 추징금이 많다라는 거는 마약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추징금 87만 원이면은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씨는 대마초 구입 혐의에 마약 복용 혐의까지 더해져 탑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인데요. 이런 한 씨가 대마초 흡연에 관해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한 씨의 말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일반 전자담배라며 자신에게 권했고 흡연 후에야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탑에게 대마초가 아니냐고 묻자 탑은 웃으며 맞다, 친구가 구해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탑이 자신에게 우울하고 힘들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자고 수차례 말해왔고 연예인인 탑 대신 일반인인 자신이 대마초를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 공급책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의 이번 폭로에 대해 탑의 소속사 측은 현재 탑은 자숙 중이며 한 씨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한 씨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한 탑과 한 씨, 둘 중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상황. 만약 한 씨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탑에 대한 재판은 이미 마쳐진 상태고 그 재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X가 지금 말을 좀 바꾼다 하더라도 탑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탑은 본인 재판에서 자기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부 숨겼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선수한 증인으로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 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20일에 있을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탑은 복무 중이던 의경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의경 복무가 해제된 상태로 앞으로의 군 복무에 대한 육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탑과 한 씨의 대마초 흡연 사건, 그 진실은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